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OCI 볼게요. 오늘은 좀 내리나요? 어제는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OCI 보여주세요. 오늘은 소폭의 내림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어제 전했잖아요. 1, 2, 3 공장이 있는데 2, 3 공장의 경우는 가동을 중단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1 공장의 경우는 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나왔는데 어제 많이 오른 탓일까요? 뭐 일단 증권사에서는 적자 사업을 털어놨다는 것만으로도 OCI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밀려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5,500원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볼게요. 호텔신라 볼까요? 상승폭 좀 많이 키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6% 가까운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도예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만큼은 양쪽 모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연일 뭐 사들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97,800원대까지 올라온 호텔신라 주가 확인해봤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대응 전략을 한번 챙겨볼까요?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너무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과거의 언닉쇼크보다 올 한해 나타날 희망찬 미래의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에서 새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뭐 반응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라인업도 대기 중인 상태라는 거. 제이콘텐트리 어떻게 볼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오늘 프로그램마다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을 쓸어 담은 뒤 제작사, 배급사뿐만이 아니라 농심도 관련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혼합해서 만든 짜파구리? 이것을 먹는 장면이 영화에 나왔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고 농심은 실제로 미국 로컬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달라진 농심 기대해봐도 될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 앞서 뭐 간단하게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왔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시각도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다라는 미국 관련한 소식에 또 5G 시대가 이제 정말 도래한다. 그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할 거거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시작에서 5G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F의 HIC나 KMW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5G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 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에서는 이런 시각을 들려주셨어요. 그 전문가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또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잖아요. 오늘의 이슈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각 좀 보여주세요. 일단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한 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티모바일하고 스프린트하고 계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합병을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거절이 계속되고 있었다가 이번에서야 이제 연방은행에서 합병 승인이 나게 되면서 사실 합병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버라이즌이 지금 가입자 수가 1억 1,400만 명 정도 되고요. AT&T가 7,500만 명, 그리고 이번에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8천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미국의 통신사 역시 3강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네. 이후에는 5G 관련돼서 보다 더 이런 가입자 수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이런 5G 관련돼서 경쟁이 심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매출이 있는 업체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면은 사실 이 통신 3사에게 이 통신 장비 업체 납품으로 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세 가지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 에릭슨 이렇게 세 가지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삼성전자 향 관련돼서 통신 장비를 과연 어떤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키아 관련돼서 어떤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 에릭슨 관련돼서 어떤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뭐 HFR이라든지 KMW라든지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벤더들에게 다 사실 공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조정도 일부분 받았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렇게 된다면 5G 관련돼서 충분히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도 5G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라든지 아니면 차이나 유니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5G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이제 2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욱더 2월 달 내내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KMW 뭐 10배 가듯이 이렇게나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HFR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 이노 와이어리스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5G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모멘텀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오늘장에서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붙어도 저는 괜찮은지. 충분한 네. 이 수익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라면은 뭐 또 다른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엔테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네. 이 HFR이 얼마 전에 사실 엔테스 관련돼서 인수를 해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엔테스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 5G 관련돼서 인프라 구축 이 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빌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이제 업체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HFR이 만약에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회사 엔테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끼어 팔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2020년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G를 접근 못 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거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상쇄시킬 수만 있을 만한 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섹터를 두고도 전망은 전문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과장님의 시각은 여전히 한번 볼만하다라는 시각을 들어봤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셨으니까 저희 또 공부가 필요하죠. 큰 밴더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겠고요.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기생충에 관련해서 이제 농심도 함께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데 자파구리 저렇게 스펠링을 써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될까요? 뭐 주가가 뭐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모멘텀으로요? 저는 일단 이 모멘텀도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도 사실 네. 하나의 이 선택 부분이었지만 그게 정말 대박이 나게 되면서 삼양식품에 사실 주가를 끌어올려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이 기회로 인해서 많은 부분 홍보가 되었고 정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이 짜파구리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리게 된다라면 매출액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맛있어요? 저는 사실 이쪽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요. 네, 좀 잘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농심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 관련돼서 11개의 언어로 사실 이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시장이 내놓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 정말 이거를 통해서 매출의 확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사실 외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맞아요.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2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은요? 뭐 지금 뭐 신규 접근 뭐 혹은 뭐 가이드를 해주실 만한 가격대? 뭐 어떻게 좀 생각해 볼까요? 사실 뭐 지금 뭐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뭐 바닥에서부터 오른 가격에 이제 10% 남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제 양봉이 날 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장 밀리게 되는 경우에 사실 접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점검을 해봅니다. 자, 제 콘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좋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들어봤지만 시세 분출이 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 콘텐츠가 이제 오늘 좀 장대 양복을 그리는 것 같아서요. 이태원 클래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스달 연대기 이렇게 매칭이 됐던 것과는 조금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주가와 네네. 아직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요? 뭐 어떤 시각이세요? 뭐 사실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회까지밖에 방향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 시청률이 아직은 7% 정도밖에 아직 못 올라왔다는 점 네, 뭐 이 점을 네.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게 재밌는데. 정말 저도 그래서 정주행을 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스오피스에서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극장가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EQ부터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를 이제 이 JTBC에서 방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제이콘텐츠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이 점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약점 하나 그리고 이 장점 하나,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사실 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돼서는 사실 탑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장 탑픽으로는 어떤 걸 올려둘까요? 네, 5G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안에 여러 종목들 말씀 주셨으니까 5G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봅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2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1% 내외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퇴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오전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정오를 기점으로 매수 변심이 나왔고요. 여기에 지수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선물지수도 여기에 300선 안착을 해주는 모습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오늘 하루 장이었는데요. 수요일 장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69%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장 1% 오름세, 오늘도 추가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2238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2239선까지 올라가면서 2240선 트라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에 형성했던 고점이 2270선이었는데요. 이제 한 30포인트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0.6% 오름세입니다. 686.56포인트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690선 목전까지 올라온 상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시장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0.2% 내림세입니다. 다시금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1180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고 1180원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1178원 70점 나타내면서 최종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 하루 휴장에 들어갔었고 다시금 오늘 개장에 들어왔었는데요. 흐름 괜찮은 채로 마감 지었습니다. 0.7% 오름세 23,861엔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화권 증시도 괜찮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0.7% 오름세 다시 한번 3,00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홍콩도 0.9%의 오름세입니다. 27,853엔 지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빨간불을 강하게 키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켜낸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자가 6만 원선, 하이닉스가 하루 종일 10만 원선을 조금 유지하는 데 힘을 썼던 하루였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됐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10만 원 딱 찍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금 유입됐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만 500원선 나타내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장 너무나도 잘 가졌던 LG화학과 삼성 SDI는 반락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나란하게 1%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전차 군단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물산도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트론 헬스케어가 하루 종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조금 방향을 위로 틀면서 거래 마칩니다. 1% 오름세고요. 61,6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가 조금 아쉽게 또 은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약보합권 정도고요. 106,2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 눈에 띄실 것 같아요. 3.8%의 오름세지만 조금 안타깝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6,2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브엠은 강보합권에서 88,0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카지노주 관련주들이 컨디션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다시 시총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6%의 강세, 19,5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5G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5G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어제장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추가로 첨상한가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두 번 연속 가격 제한폭을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3,015원까지 훌쩍 뛰어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셔도 이노 와이어리스 다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인텔리언테크, HFR 같은 종목들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솔리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5G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점을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국 테마주가 정오를 기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모나미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19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밝히면서 애국 테마주들이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후성과 남영비비안 3위 각기까지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들이
정부의 발언에 이어서 강하게 튀어올라온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주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아 전 부상장이 반격카드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대신할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후보를 이번 주 제출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남매간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진칼 우선주도 7% 급등, 대한항공 우선주도 두 자릿수세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가 27,500원, 한진칼은 9% 급등하면서 43,5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모두 다 쉬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 2차전지 쪽으로는 시세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CIS, PNT, P&E 솔루션 세 종목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CIS가 18% 급등이고요. P&E 솔루션도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양봉권 플레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잘 갔던 자율주행차 관련주 다시 한번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15% 급등, 로스웰은 조금 아쉽게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7% 급등이고요. MC넥스, AD칩스, 더 미동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쪽으로도 시세가 여전히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2.6%, 2.1%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대차가 이제 14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3만 6천 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부품 쪽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두 같은 종목들 4% 오름세, 3만 6,2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장중 쌍용차에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의 18%, 20%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었는데요. 윗꼬리는 조금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 오름세 그쳤고요. 2,065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완성차, 부품까지 여전히 시세가 이틀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세가 연속되는 섹터 있습니다. 바로 영화 기생충 관련주인데요. 이 부분까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관련주가 사흘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무려 오늘까지 3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바른손 ENA까지 상한가로 치고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배급사인 바른손 ENA, 바른손이 상한가를 나란하게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쉽게 역시 또 다른 배급사인 CJ&M은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9%의 내림세고요. 15만 1,4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역시 기생충 관련주라고 이제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농심도 4.8% 오름세, 25만 8천 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 컴퍼니 K, 큐캐피탈 같은 종목들도 역시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생충 관련주가 수상 소식에 이어서 사흘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매매 동향까지 점검해보시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이고요. 수급 상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173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이 1,484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사자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둥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88억 원, 기관도 비슷한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비슷한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은 2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우위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수급상의 변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